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까레이치 고려사람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사진작가 빅토르 아니 기증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일상사진 352점을 바탕으로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지난 세기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아시아의 낯선 땅에 흩뿌려진 한민족 동포들이 정착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일상의 흔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시된 60여 점의 사진에 표현된 고려인의 일상에서는 이국적인 현지의 주류 문화와 고려인 공동체가 유지해온 오랜 전통 그리고 멀리 떨어진 조국의 영향들 사이에서 중첩된 정체성을 형성해온 고려인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기증 경위와 작가를 소개하는 도입부에 이어 일생의례, 세시, 음식, 주거 등 민속 분야에서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키워드로 나누어 고려인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고 그 밖에 고려인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온 상징들을 모아 마지막 세션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도입부는 기증 경위를 설명하고 빅토르 안이라는 작가에 대하여 소개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빅토르 안은 1947년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2세입니다. 부모님은 부산 출신으로 1937년도에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빅토르 안은 1978년 우즈베키스탄 한인 디아스포라 신문인 레닌 기치 신문사 사진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고려일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진 기자로 활동하면서 고려인들의 생활 문화를 지금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작년부터 재외 한인 동포 생활 문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담당을 맡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작년하고 올해 조사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최예진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의 생활 문화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이러한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노인이 디딜방아 옆에 서 있던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이게 과연 우리나라인가? 우즈베키스탄인가? 그게 구별이 좀 되기 어려웠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사진하고 매우 흡사했습니다. 디딜방아 사진, 그리고 한식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국수 만드는 거, 떡 매치는 사진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러면 본인이 직접 찍은 거냐 하니 그렇지는 않고 우즈베키스탄 사진 작가 빅토르 안이 찍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진 씨를 통해서 이제 빅토르 안에게 우리 간에 기증을 해줄 수 있냐 아니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줄 수 있냐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후 한 석 달간의 작업을 통해서 빅토르 안이 352장이라는 사진을 우리 간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사진 작업을 위해 사용해온 카메라와 작업물 일부를 우즈베키스탄 현지로부터 가져와 전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시에 들어서면 먼저 고려인 생활 문화를 세시, 일생의례, 놀이, 농업 등 민속 분야의 키워드별로 나누어 보는 9개 섹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의 생활상을 포착한 여기 전시된 사진들에서는 익숙함과 낯섦이라는 모순적인 감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경도를 비롯한 한반도 동북 지역의 민족 전통과 소련 시절의 민족 정책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러시아 문화, 그리고 우즈벡족이나 카자흐족 등 주변 민족들, 그리고 현지의 자연 환경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고려인의 삶 속에서 중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는 그 밖의 고려인 공동체의 상징들을 다룬 마지막 섹션이 있습니다. 민족어 사용, 고려인 영웅들, 선조들의 나라 한국과 같은 고려인 공동체가 현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 온 상징들을 담았습니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1세대에게는 무엇이 가장 막막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걱정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업, 특히나 고려인이 주로 종사했던 농업과 관련한 사진들이 강제 이주 이후 고려인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변론 옆에서라는 사진으로 고려인 지도자와 우즈베크인 농부를 조명한 사진입니다.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벼농사를 도입하고 집단 농장 체제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농사의 민족으로 여겨지면서 스스로의 지위를 만들어 나갔음을 암시합니다.
고려인 영웅의 사례로서 함께 전시되고 있는 김병화의 흉상에 꽃을 바치는 고려인과 짝을 이루어 감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화는 고려인이 농업 분야에서 이룬 성취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소련 시절 이래로 중앙아시아에서 널리 통용되는 러시아에서는 한국인도 조선인도 고려인도 모두 까레이치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들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고려인들은 스스로를 고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고려인들이 그들 조상처럼 연해주의 조선인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조국의 한국인과는 구별되는 어떤 다른 범주의 공동체라고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려인 공동체를 떠받치는 것은 분명 이역만리 중앙아시아의 낯선 땅에 끌려와 생존과 정착을 위해 세대를 거듭하며 고군분투해온 기억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조선인도, 오늘날의 한국인도 같지 않은 고려인만의 경험인 것입니다. 전시를 통해 고려인의 고단한 이주와 정착의 서사가 만들어낸 생활 속의 다채로운 증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